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보험왕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네. 네. 요즘 펫 관련 보험이 종류도 정말 많고 적금이랑 어떤 게 더 좋은 조건일지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은 좀 귀찮았거든요. 네. 왜냐면 좀 알아보기도 그렇고 아주스토리를 보시는 유저분들에게 펫보험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적금은 무슨 말이죠? 화면 진짜? 주세요. 자, 바로 나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 보호망이 펫보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국내 반려 동물 현황과 펫보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펫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펫보험의 비교 테이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 보호망은요, 일단은 이제 아프리카 TV에 또 보호망으로 활동 중에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자, 저 일단은 국내 펫보험은요 2000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네, 200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때는 가입을 하다가 보험회사가 안 팔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품을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4년 전부터 메리츠화재에서 국내 최초로 이제 국내 반려동물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네, 우리 사람들도 실손보험 가입하고 병원비 청구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물, 우리 애완견도 동물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최대 70%까지 내가 냈던 금액의 70%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화재와 DB와 현대해상에서도 같이 좋은 신상품 펫보험을 출시가 돼서 지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도 나오고 뭐 동물농장도 있고 요즘에 강아지나 반려동물 키우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많죠, 제가 많죠. 봤을 때는 저 도표 보니까 2000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고 16살 때입니다. 예, 예. 2007년도에도 좀 그런 게 없었고 2007년도에도 뭐 8년도까지 없었는데 아마 17, 18년부터 좀 동물에 대한 그렇죠.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2020년도에 이제 좀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 그때 좀 가입을 했으면. 또 예전에는 중요한 뭐 습관절, 그리고 구강, 그 피부질환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래요? 되기 때문에, 지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또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지만 너무 비싸요. 병원비가. 네. 맞아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정말로. 맞아요. 네, 저희 집 그 별풍이가 뇌진탕이 됐을 때. 네네. 정말 그 장난치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아. 강아지가 정말 시청자분들. 네네. 그 뇌진탕이 되면 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이러고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피검사도 해야 되고. 네네. 심지어 동명하면 전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어요. 네네. 저희 강아지 닌겔 받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근데 46만원 됐거든요. 예. 46,000원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부르는 게 가격이죠. 부르는 게 가격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마 아팠을 때 좀 방치하는 분들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제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보험이, 이거 되게 좋네요. 그때 보험을 가입했으면 거의 다 보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보상을 된다고. 그때 왜 저 모르셨어요? 네. 아니, 좀 알았으면. 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아, 200 썼으면 70%면. 아, 네네.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네. 자, 21년도 보면은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보면요. 국내에 604만 가구가 그리고 1,440만 명이 거의 반려동물을 지금 양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1위가 말티즈, 2위가 푸들, 3위가 포메리안을 키우고 있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자, 고양이 같은 경우는 1위가 코리안 숏헤어, 2위가 러시안 블루, 3위가 페르시안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월평균 총 양육 비용은 한 달에 14만 원 정도,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도 거의 10만 원 정도, 합이 24만 원 정도 한 달에 지출 비용을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려동물이 집에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시간이 5시간 4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펫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할 거예요. 지난 2년간 반려동물 총 지출 비용은요. 거의 평균 전체 46만 4천 원 정도. 네, 이렇게 지금 지출 비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회 치료 비용이 거의 6만 원 정도,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8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경우는 연령별 총 치료비가 지금 발생이 되는데요. 0살서부터 1세까지는 거의 41만 원 정도, 그리고 반려묘는 36만 원 정도.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지출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데요. 8세에서 9세 정도 보면요. 거의 70만 원 정도 반려견 지출 비용이 나가고 있고요. 반려묘는 43만 원 정도.
네, 지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이라는 건가요? 연단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 세면 연단이? 네, 연단입니다. 네. 연단이고 어마어마하게 네, 지출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네요. 저희 집 강아지가. 아, 네, 그렇죠. 네. 네, 아까 그 전 보니까 지출이 한 달에 10만 원인데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요즘은 하루에 한 10번 이상이기 때문에 애들이. 아, 그러세요? 네. 네. 아, 저도 많이 더 들어요. 저도 네. 더 드는데. 네. 네. 저렇게 안 되려면 일단은 티차님한테 좀 네. 강아지를 맡기고 그렇죠. 조금 들어야겠네요. 맞아, 맞아. 네, 그런 것도 듣고. 네, 네. 저건 절반은 주겠네요, 그럼. 맞아, 그렇죠. 맞아. 네. 아무래도 툭하면 뭐 수술해도 몇백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또 수의사님도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펫폼을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떠한 질병이 좀 지출병이 많이 나오는지 제가 항목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1위가 피부질환이에요. 네, 44만 원 정도 지출병이 지금 납입하고 있고요. 2위가 정기 검진, 건강검진이죠. 3위가 소화기 질환 치료, 4위가 치과 치료. 요런 걸로 지금 지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은 가장 많이 가입하는 메리츠 페퍼민트 반려견 보험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 맞네. 예, 1위가 아무래도 식대골이에요. 그래서 연간 거의 17억 정도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위 같은 경우는 위장관 내이물. 그리고 이물 섭식, 3위가 위염, 위장염, 장염 이런 걸로 연간 4억 정도가 보험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반려묘죠. 반려묘 같은 경우는 우리 구토로 인해서 연간 거의 뭐 3,100만 원 정도. 그리고 위염, 위장염, 장염으로 거의 3천만 원. 그리고 3위가 방간염. 거의 2,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하니까 이만큼 보험금도 많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혹시 그 스케일링도 있나요? 스케일링은 없습니다. 예. 아, 그거 아시네요. 예. 아, 스케일링. 좀 이따가, 예,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미용이나 그리고 뭐 출산 이런 목적은 보장이 안 되고요. 꼭 네. 치료 목적. 아파야지만. 아파야, 그. 네, 그렇죠. 아, 아파야 돼. 우리 사람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쓸개골은, 저 조언 괜찮네요. 저 크다. 저희 집 강아지도 지금 쓸개골을 살고 돼가지고. 네네. 그전에는 보상이 안 됐다가 2018년부터 보상이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거의 연간 4만 건 이상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가입을 많이 하네. 맞습니다. 그건 괜찮다. 예. 자, 그러면은 반려동물이 실손보험이란 무엇일까?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반려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통원 치료 시 보호자가 동물병원에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자, 실제 치료비 위주의 보상을 통해 반려동물의 실질적인 건강검진을 돕고 펫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입원이나 아니면 통원, 수술 치료비를 보상하며 펫 부모님들은 반려동물의 의료비의 70% 또는 50%까지 보상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만 원 정도 있다. 네. 물론 50% 보상이 되면 보험료는 좀 저렴해요. 그리고 70%까지 보상을 받으면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겠죠. 네. 자, 펫보험의 보상 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그 일반 사람들이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통원을 하잖아요. 통원을 했을 때는 통원 중에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무조건 만 원씩 뛰고요. 그러면은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급 한도가 15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70%까지. 자, 그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통원 중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피보험자라고 하면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가 되겠죠.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가 21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21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만 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만 원을 빼면 여기서 곱하기 70%. 그러면은 이 금액과 15만 원 중 적은 금액이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1만 원에서 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에서 70%면 27에 14. 14만 원이 15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14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계산하니까 다들 조용하셔가지고. 아, 어차피 이거 한 다음에 숫자 네. 받을 때 따로 얘기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과예요. 다 계산돼요. 조용하려고. 저 이과예요. 네. 아이, 뭐 정적을 한 다음에 네. 네. 따로 이따가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또 시청자들 다 이것도 다시 운영돼 다시 보기 남잖아요. 네네. 여러분 그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여기 아버님께서 좀 시끄럽 좀 조용하고 뭐 그러잖아요. 좀 졸리잖아. 그럼 다시 보시면 돼요. 네, 다시 보고 계시죠. 2박 3일 동안 들어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통원 중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피보험자가 우리 아기가 부담한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많이 해서 400만 원 나왔다. 400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 만 원을 빼요. 거기다가 70% 곱하면은 거의 뭐 399만 원에서 곱하기 70 하면 거의 한 2, 30만 원 나오겠죠. 그 금액과 그 다음에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그래서 200만 원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펫보험의 보상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보험이요,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 뭐뭐뭐 보상된다 이렇게 약관이 없어요. 보상이 안 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보험 개시 이전에 이미 감염이나 발병한 질병 또는 상해, 갱신 계약의 경우 최초 보험 개시는 최초 보험 가입 시점의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밑에 보시면 보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면책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입하고 바로 병원 가서 보험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가입하고 30일은 면책 기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암보험도 가입하면 90일 같은 거 면책 기간 있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면책 기간이 있고, 또한 암이나 백내장, 녹내장, 신장질환, 방광질환 이런 부분들은요 90일이라는 면책기한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바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90일은 지나야 보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은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가입할 때 고지하게 되잖아요. 보험회사로부터. 네. 뭐 내가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여러 가지를 고지했다시피 보험회사에 고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체크 사항이 있는데요. 처음엔 품종, 두 번째는 반려동물명, 세 번째는 생년월일, 네 번째는 성별, 다섯 번째는 등록번호.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해주는 거고요. 여섯 번째로는 중성화 여부, 일곱 번째로는 반려동물 치료병원 이름이나 지역을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아무래도 보험료는 우리 계약자가 내니까 뭐 이름이나 주민번호 여러 가지를 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알리 의무 체크사항인데요. 요 네 가지의 한 개라도 예라고 하면 가입이 거절이 돼요.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입도 어렵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완이나 반려 이외의 목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라고 하면 거절인데요. 당연히 아니겠죠. 거의 다 뭐 애완이나 아니면 반려 이외의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식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애완이나 반려 이런 쪽으로 되는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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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공장이나 약간 이런 그렇죠. 쪽, 그렇죠. 네. 그런 예, 저런 쪽은 안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저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 네. 강아지 지금 식용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이렇게 보험이 되고 식용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보험. 네 맞습니다. 네. 보험이 있으니까 맞잖아. 맞죠. 네. 네.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진찰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당연히 치료나 사고를 받고 있으면 당연히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서 거절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과거 아래의 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래의 의심소견은 뭐냐면요. 내장질환, 호르몬질환, 뇌신경계질환, 안과질환, 혈액질환, 관절, 뒷다리질환, 기타질환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소견이 있다. 고지하게 되면 거절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있습니까? 네, 이것도 복용한 걸 예라고 하면 거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없어야 가입이 된다. 자, 그러면은 펫보험은 상품 선택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보험료가 당연히 저렴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손해보험사 모든 보험사가 거의 펫보험을 판매를 하는데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저렴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도가 높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보장 범위가 넓어야 돼요. 어느 보험사는 피부질환은 보장이 안 되고 어느 보험사는 뭐 습개골이 안 되고 어느 회사는 구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보장이 되는 회사로 선택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번째로는 면책기간이 짧아야 돼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가입하고 30일 동안은 보장을 못 받는데 다른 보험사들은 뭐 60일이나 90일 동안 면책기간이 있어요. 당연히 면책기간이 짧은 대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타로는 반려견, 반려묘, 종류나 나이, 고지사항이 좀 까다롭지 않는 대로 가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내 반려견 펫보험 3대 주요 상황인데요. 일단 메리츠화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예요. 우리가 거의 옆에 보시면 삼성화재가 좀 인지도가 있잖아요. 삼성화재는 거의 10% 정도 되고요. 80%가 메리츠화재.
그 나머지 10%가 뭐 DB나 나머지 기타 손해보험이다. 자, 입원비나 통원비는요, 1일 거의 15만 원까지 돼요. 지금 주요 3대 보험사가 1일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15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연간 500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삼성화재가 1년에 1,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보다 밑에 보시면 수술 시에 1회에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메리츠가.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란 거예요. 삼성화재는 1회에 150만 원, DB도 150만 원. 하지만 연간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삼성화재와 DB는 300만 원 적다. 자, 세 번째로는 배상 책임인데요. 메리츠는 1,000만 원, 삼성화재는 3,000만 원. 요 부분들이 뭐냐면 배상 책임은 우리 아기가 상대방에게 피해 줬을 경우 재산이나 재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나 강아지 물었을 경우, 네. 그때 뭐 배상 책임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럴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것도 괴물님. 그렇죠. 그것도.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 집을 갔다가 어떤 뭐 재물을 파손했을 경우, 뭐 핥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쁜 도자기가 있는데 뭐 깨질 경우, 그랬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저희 집기가 저희 집 벽을 네. 벽지지적은요? 제 재산은 안 되고. 타인의 아쉽네. 예, 타인. 아, 그럼 남의 집이면 되고, 그렇죠. 집은. 우리 집은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재산 말고 상대방의 재산이나 상대방의 재산. 아, 그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자기 집 되면은 곰돌이 오늘 바로 가입했을 것 같은데. 자기 우리 집이 되 만약에 자기 집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저 보험에서 망해요. 아, 그렇죠. 네. 그냥 맞습니다. 한 명당 3,000만 원씩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배상 책임인데 실손 보상이에요. 실제 손해 본 만큼 보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망 위로금도 있어요. 이건 좀 뭐 슬프긴 하지만 우리 그 나중에 15세 20세가 되면 뭐 사망 누구나 하잖아요. 그럴 때 사망 보험금이 나온다. 15만 원씩.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메리츠가 만 원, 삼성화재가 3만 원, DB 손해 보험은 약관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갱신형이기 때문에 3년 갱신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 근데 보험료가 우리 사람처럼 뭐 몇만 원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3년마다 거의 기존의 통계치를 보니까 한 1, 2천 원 내외로 그래서 저렴하게 갱신이 된다. 자, 메리츠 화재의 장점은 뭐냐면요. 시장 점유율 80%라고 했잖아요. 병원 제휴가 최다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할 때도 정말 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 삼성이나 DB 손해보험보다. 그래서 추천으로는 치과 견종이 전 견종 메리츠 화재 추천해드리고 있고, 삼성화재는 대형견 위주로. 왜냐하면 배상 책임이 3천만 원이라 한도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대형견 위주로 해드리고 있고, DB 손해보험은 소형견 위주로. 치약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 네. 다 그래서 다르구나 이게.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 세 보험 중에 네네. 그 DB 손해보험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네네. 대부분 요즘에 소형견을 많이 키우거든요. 저 역시 그렇죠. 소형견이고. 네네. 근데 쓸개골 탈골이 정말 많이 돼요. 왜냐면 이제 네네. 강아지들은 뭐 점프도 하고 뭐 주인 온다 그러면 서 있고 이러면 네네. 이게 특히 이제 말티즈나 말티푸들은 쓸개골 탈골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아마 수술하는 것도 거의 한 250, 300 정도 들어가는데 네, 그렇죠. 수술을 하고 나서도 되게 많은 치료가 많이 해야 되는데 네네. 저기 보면 쓸개골 탈골 수술 고보장이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소형견을 키우신다면 DB 손해보험이 나을 것 같고 뭐 대형견 키우신 분들은 삼성이 나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역시 소형견 키우니까 그렇죠. 세 번째도 난 것 같긴 네네. 하네요. 네. 수술했을 때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근데 또 시청자분들이 그 실손보험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네. 지금 설명드린 게 실손보험이고요. 네네. 70%까지 내가 냈던 금액에 병원비가 보장이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반려견. 그러면 보험료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보험료가 부담되면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겠죠. 그래서 반려견 보험 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반려견 같은 경우 70%까지 보장이 되는 게 0세는 4만 1000원 정도, 1세가 뭐 4만 1000원, 3세가 뭐 4만 8000원, 5세가 최대 10세까지 가입이 돼요. 10세가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된다. 아, 10살. 10살까지요? 아, 인방 너무 잘하시네. 10살. 저 당황했어요, 네. 좀. 잘못 들었나? 자기 인방했어요. 그러니까. 네. 공방에서 10세. 제가 공방 처음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 괜찮아요. 괜찮죠. 네. 다음 방에 못 나오시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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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주세요. 네. 10살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는 90일부터 8세까지 가입이 된다. 8세. 나 가입 못하네. 8살까지 가입이 된다. 고양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는 거의 다 4만 원대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자, 국내의 반려묘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그 펫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반려묘는 거의 다 메리츠 화재랑 삼성 화재를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 펫보험 저 우리 반려견처럼 하루 통원비가 수술을 안 했을 때는 15만원, 횟수는 무제한, 그 1년간 5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 수술했을 경우에는 1회당 200만원이고 연간 5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 사망보험금도 15만원 있고 본인 부담금 만원. 나머지는 우리 그 반려견과 보장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제가 네. 잘 못 들었나 모르겠지만 7세 이상은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그죠. 8세 미만까지니까. 아. 네네. 그럼 저희 별이가 아. 15살인데 안 되죠. 그렇죠. 예. 아. 나이가 고향, 좀 많아가지고. 고양이 네. 지금 딱 6살인데 그러면. 가입이 가입을 해야. 네네. 8세까지 가입이 되니까. 아니, 궁금한 게 네네. 그러면 8세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6살에 가입을 해요. 네네. 2년 뒤에 8살이 되잖아요. 그럼 보험이 끝까지, 해지가 돼요? 아, 그건 아니고요. 자동 3년만에 갱신되는데 보장 만기 때까지. 그러니까 사망 시까지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결국에는 네. 나이 전에만 가입을 하면? 맞습니다. 예, 예. 아, 그렇구나. 네네. 근데 그 비율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봤을 때 네. 강아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강아지가 거의 다 많죠. 확실하게 거의 한 80% 정도? 네네. 그래서 한 80% 정도? 한 되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발면료 정도 그렇게. 네네. 저는 이제 보험 서비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요즘에 그 TV에서도 많이 보시다시피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뭐 저는 굉장히 좋은 거 생각합니다. 네네. 병원비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로. 네네. 이게 사람 아픈 것보다 그 반려동물 아픈 게 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 같았으면 솔직히 펫보험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TV나 뭐 인터넷에서 많이 광고하다 보니까 펫보험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지금은 연간 4만 건 이상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야, 네. 4만 건? 네, 맞습니다. 네. 대박이다. 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절차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뭐 병원비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 의사 기록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앱을 통해서 청구하시면 되고요. 그 특히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그 병원마다 제휴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등록 번호로 그쪽에서 병원비가 지출이 되면 바로 거기서 이제 청구하면 거기 전산으로 바로 원스톱으로 청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다 보면 강아지를 놓치셔가지고 정말 차에 치여서 다치는 강아지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보험이 되는 거예요. 다 보상이 되죠. 그것도 상해 쪽인데 상해도 다 보상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중성화 수술이나 아니면 미용 목적, 네, 그런 목적만 빼놓고는 예방 목적, 주사 이런 것만 빼놓고는 다 치료 목적은 다 보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따져보면 그거를 그 악용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개월도 해놓은 것 같아요. 저 그거 뉴스 봤어요. 그 보험 그때 뭐야 한 5, 6년 전인가? 네네. 그때 나왔을 때 일부러 강아지를 사망하게 한 거야. 차에 치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 이렇게 받는 그렇죠. 네. 좀 사기범들이 또 네네.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 펫보험 같은 경우는 좀 역선택의 우려가 많아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또 악용하는 경우. 지금 뭐 사망보험금도 있고 물론 뭐 많지는 않지만 뭐 15만 원이라도 그래서 사망보험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역선택에 대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청구에서 조사도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뭐 이렇게 펫보험이나 이런 걸로 조사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보험금을 잘 주는 편인데 이런 걸로 좀 많이 악용하면 앞으로는 좀 조사가 좀 타이트하게 나갈 수도 있겠죠. 저기 그래도 이쪽 일 하시니까 좀 안 좋은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사례도 있고 그런 게 좀 어떤 게 있었는지. 방금 전에 좀 전에 설명대로 이제 고지 위반하는 사례인데 그거를 제대로 고지 안 하고 이제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 청구해서 네, 맞네.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죠. 죄송해요. 네네. 저도 지금 순간 생각든 게 한국을 좀 어떻게 또 동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게 걸리는구나. 그렇죠. 아, 네.